Times. 네, 라지헤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라지헤드가 모델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저희는 LH 모델로 부르고 있죠. 네, 라지헤드. 라지헤드. 라지헤드가 딱 이제 장착이 되면은 팬들한테는 뭔가 약간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라지헤드야. 이게 커야 돼,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라지헤드 그 70년대 그 스트라토캐스터의 여러 가지 그 연도 중에 70년대 모델이 크게 뭐 대단히 선호를 받았던 그 데케이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라지헤드라는 그 한 방의 스펙이 있어갖고 라지헤드와 뷸렛이라는 어떤 전설을 남긴 사운드는 별로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라지헤드랑 뷸렛 그거 가지고 진짜 10년을 풍미했던 게 바로 그 70년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머리통 큰 걸 보면은 네. 괜히 뭔가 약간 특수한 어떤 아이템을 막 이렇게 얻은 것 같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LH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지헤드예요. 네. 그리고 여기 블렛이 들어갈 자리는 있는데 블렛이 나와 있진 않네요. 아이 라지헤드 참 넉넉해서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어피니티에 텔레를 했었는데 텔레가 65점. 네. 원래 기존에 했었던 어피니티 시리즈 이제 뉴스 그 어피니티가 나오기 전에는 39만 9천 원. 약 5만 원 정도가 더 저렴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스쿼드를 4월 달에 돌렸을 때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3-4월 달에 시작했을 때 저희 약간 좀 짰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또 최대한 경계해야 되니까 그때 그 점수 체계를 바꾸기 전에 뭐 하면 다 9점이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줄 점수가 없어서 바꾼 건데 처음에 이제 또 무리해서 주면은 또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 점수 체계에 또 바꾼 의미가 없어질까봐 엄청 짜게 줘서 또 적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텔레를 했을 때 65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61, 62도 사실은 뭐 한 지금 다시 리뷰를 해보면 한 63, 64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오늘 스트라토캐스터는 과연 지난 시간에 65 동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오를지 내릴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산이 439,000원이고 중국에서 만든 게 449,000원. 약간 뭐 만원 차이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거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화이트와 블랙 까지 해갖고 그 세 개가 메이플 지판입니다. 그리고 3톤 선버스트는 인디언 로럴 지판으로 나오고요. 네,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의 메이플 지판의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 되겠죠. 되겠죠. 네, 전장 100cm, 네. 무게 2.94kg,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네,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뒤뚤레는 75mm,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글로스 우레탄 헤드스탁 페이스가 네, 되어 있습니다. 실드 다이캐스트, 스플릿 샤프트네요. 스플릿 샤프트. 아, 그렇게 했는데 네. 뭐. 대단히 뭐, 예, 뭐 그렇게 네, 대단히 뭐 특이한 거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신세틱 본넷에 42mm 네. 3톤 선버스트가 인디언 로랄 올림픽 화이트 블랙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오우. 메이플입니다. 네, 지퍼공일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에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무난하네요. 마샬. 오. 좋아 좋아 좋아.
그 뭐랄까 아는 소리예요. 아는 소리. 아, 아, 아. 듀얼리스트. 레드락. 오우, 마샬 게인. 야. 오랜만에 스무컨서 온더워터 들으니까 되게 신나요. 되게 신나네요. 네. 어, 이거 좋은 리프군요. 아주. 네, 아 좋네요. 야, 이 팩터 바를 야 2단에다 놓고. 핸들 바꿔볼게요. 안 되는 게 없죠? 네, 안 되는 거 없는 스트레스, 싱싱싱의 매력이죠.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리스트 듣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오. 아주 느물느물한 펑크 블루스를 쳐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만 드릴게요. 뭐 기타는 라지헤드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보다는 어퍼니티 이 기타의 좀 시리즈에 맞게 아, 아까는 이거면 됐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텔레캐스터는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네. 저는 기대한 만큼 딱 준 어피니티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더 어피니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게 지금 텔레랑 전수차가 꽤 나요.
네, 선생님 사운드 19, 사운드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69점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68, 평균 점수 68.5입니다. 오. 지난 시간에 65에 비해서 3.5가 올랐어요. 무려. 지금 보면 사운드가 17, 18에서 19, 19로 올랐고요. 네. 가성비 17, 17에서 18, 18, 그러네요. 편의성 15, 15에서 16, 16. 네. 이 앞에 중요한 SCU가 다 올랐습니다. 아. 네. 뒤 빼고 지금 다 올라갔어요. 하나씩. 3.5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뭐 라지 헤드죠? 역시. 네. 라지 헤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지 헤드는 여기 어디에도 적용될 데가 없는데. 네. 그냥. 네. 그렇죠. 그냥 조금씩 분산돼서. 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점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라지 헤드는 사실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여기 라지 헤드가 보이는 거 같지? 이런 점수에 네. 라지 헤드의 기운이 느껴져요. 네. LH 모델. 네. 역시 머리 큰 게 좋은 거 같은데. 커야지 일단 머리가 커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까지 같이 보셨고요. 뉴 어피니티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빈칸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레프트핸디드 빨리 건우시연으로 좀 네, 보고 싶습니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투입해갖고 여기서 네, 일 좀 좀 시키게. 네. 물론 저기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괜히 일을 저기선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예. 뭐 폰 보고 있는데 뭐. 빨리 이쪽으로 끄집어내서 예, 네, 예. 건우의 왼손 시연 오랜만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콰이어 다음 시간에도 빈칸 다 네, 채울 때까지 열심히 채워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